안녕하십니까. 서울연합 베스트5입니다. 박민수, 박동우, 고동민, 강창모, 이상기입니다. 그리고 경기연합 베스트5 지기진, 오민호, 김덕희, 김도호, 그리고 오영훈입니다. 그렇거든요. 그렇죠. 턴오버 패스 조금 불안정했습니다만 그래도 잡아냈습니다. 방송을 할 수 있나요? 그렇죠. 네. 저희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분위기, 이 잠시 끊긴 흐름 계속해서 공격권을 유지하는 서울. 박민수 외곽포 성공시킵니다. 계속해서 공격권을 유지하는 서울. 박민수 외곽포 성공시킵니다. 이 외곽포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내어놓고 다시 한번 외곽 김재현. 외곽 45도 각도에서 직접 올라가. 다시 한번 외곽으로 내어놓습니다. 외곽 45도 각도에서 직접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석점을 성공시킵니다. 25-14. 빠르게 전개시켜보는 경기. 다시 리바운드. 양팀 마음이 급합니다. 여기서 어떤 선수가 넣어낼 수 있을지 들어갑니다. 백업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비어있습니다. 그 빈 공간 이인엽이 올라갔고 득점 성공. 첫 득점을 경기도가 어찌됐건 안 가지고 옵니다. 경기 외곽까지 연결됐습니다. 오른쪽에서 레이업 올려놨는데요. 득점인자 관측. 무조건을 가지고 오는 서울입니다. 주랑 할 때 이 선수들이 들어와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 네. 지기진 선수 입장에서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었습니다. 지기진이 나간 자리에 고광훈이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고광훈입니다. 들어오자마자 석점 성공시킵니다. 이 부상, 지기진의 부상이 전화위복. 네. 고동민 선수를 잘 막아야 됩니다. 그렇죠. 외곽 열려 있습니다. 이 외곽포가 꽂힌 오영훈. 김덕일이죠. 김덕일의 외곽포. 이 외곽포가 다시 터집니다. 김덕일 석점차! 1쿼터 김민수부터 공격해서 나가봅니다. 1대1로만 하기에는 역부족일 텐데 고동민 본인이 직접 올라가고 아 지금은 사인이 맞지 않았고 이 실수 박민수가 레이업으로 벌려놓습니다. 45-38. 중요할 때 턴오버하면 안 된다고 못했습니다. 박진성 우측으로 열려있고 박동욱이 올라갑니다. 크림 연결을 해줬는데 네. 중요할 때 김동희 선수가 턴오버를 하면서 박민수 선수의 레이업 그리고 오늘 4강전에 4강에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. 서울연합 고동민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자 오늘 경기 특히 3쿼터에서 본인의 활약이 매우 뛰어났습니다. 본인이 뽑을 때 본인이 넣었던 슛 가운데 어떤 득점이 가장 기억에 나는지 궁금한데요. 모든 득점이 다 팀원들이 만들어줘가지고 다 소중한데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중요한 슛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결정적일 때 계속 1대1 찬스에서 과감하게 해가지고 메이드 적당히 조금 된 것 같아요. 사실 4쿼터 때 경기연합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점수차를 강하게 좁혀왔었습니다. 그 당시 선수들 간의 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코트에 어떤 대화가 좀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아 경기연합이 계속 속공으로 많이 밀어붙이니까 저희도 빠른 편이긴 한데 그쪽 템포에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급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좀 미스를 많이 해가지고 미스 줄이자고 그 말 많이 했습니다. 자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이제 내일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. 사실 평창까지 오셨는데 이제 같은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하실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. 아 전국대 항상 오면은 이제 또 이렇게 연합으로 왔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술자리를 좀 길게 많이 가져가지고 내일 경기를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. 오늘 술을 좀 많이 마실 것 같아가지고. 그럼 오늘 4강전에 올라가는 기념회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? 아 당연히 하죠. 회식은. 회식은 무조건 합니다. 자 4강전은 이제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. 조금 만나고 싶은 팀이 있다면 한 팀 정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? 다 너무 잘하시는 팀들이라 딱히 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원래 전북에서 올라와가지고 전북 팀이 같이 올라와서 재밌게 게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4강전에서도 멋진 활약, 그리고 이어서 우승까지 넘보는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서울연합 고동민 선수 직접 만